백조들이 놀고 있는 비오로드 앞에 잠깐 섰습니다. 백조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은 꾹꾹꾹꾹 이렇게 우네. 이게 흑조가 있어요. 흑조. 백조만 있는 게 아니고. 오, 멋있어. 신기해, 신기해. 블랙 스완이 있어요. 스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. 여기 뭐 씰 포인트라고 해서 왔는데 물개는 없네요. 물개는 없고 예쁜 빨간 의자가 하나 있네. 어우 추워요. 추워 추워. 오늘 너무 운전을 많이 하는데 아직 더 가야 돼요. 한참 더 가야 돼요. 지금 피오르드 길로 막 꼬불꼬불한 길로 계속 오고 있어요. 저기 앞에 저기 피오르드 한번 보세요. 오, 완전 테이블이야, 테이블. 저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, 이제. 저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일로 쭉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. 우리 저쪽에서 왔거든요.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아까 저 위에 이렇게 막 눈밭 넘었잖아. 눈밭 넘어서 막 꼬불꼬불꼬불해서 돌아온 거예요. 와. 너무 멋진데? 이게 절벽이다.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다.
여기 이제 그 물개 씨를 볼수 있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. 씨를 볼수 있는 곳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오늘 운전 진짜 많이 하네. 아직까지도 훨씬 더 가야 돼요.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저기 막 사람들이 뭔가 한참 보고 있는데. 저게 물개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여기 이제 과연 물개를 볼수 있을 것인가? 뭔가 너무 먼것 같은데? 뭔가 허무 개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은데? 아, 저 위에 혼자 올라앉아 있는 게 물개인데, 카메라로 안 보이겠다. 물개가 보이긴 하는데요. 두 마리 올라앉아 있는데, 근데 맨눈으로는 안 보여. 물개인 줄은 알겠어요. 근데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없어. 여기 저쪽에서 쭉 내려서 쭉 들어가서 다시 쭉 나왔어요. 이렇게 계속 이런 길이야. 꼬불꼬불 기어오르니까. 걔는 동물원에서 본 걸로.